해상작전 헬기는 바다에서 적의 함정과 잠수함을 탐지하고 미사일과 어뢰를 이용하여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특수한 헬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헬기는 육상에서 작전하는 헬기에 비해 추가적인 장비와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이 까다로우며 도입 가격이 비싸서 일부 선진국에서만 운영되는 최첨단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최초로 도입한 해상작전 헬기는 알루엣3입니다. 1977년 도입된 이 헬기는 프랑스에서 제작되었으며 기어링급 구축함에서 운용되었습니다. 알루엣3는 1983년 북한의 공작선을 유도탄으로 격침시켜 실전 킬마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군은 1988년 영국의 웨스트랜드사가 개발한 슈퍼링스 12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웨스트랜드사는 1968년 미국의 헬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헬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71년 첫 비행에 성공한 모델 WG-13은 링스로 명명되었습니다. 링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링스만의 독특한 형상을 가진 BERF 로터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터는 끝부분이 주걱 모양의 돌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상은 로터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양력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항력을 크게 감소시켜줍니다. 링스는 이러한 로터 형상에 출력이 향상된 GEM-60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1986년에는 400km의 속력을 내게 되면서 당시 회전익기로는 최고 속력을 달성하였으며 360도 루프 기능도 가능했습니다. 웨스트랜드사는 기존 링스의 성능을 개량한 새로운 해상작전 헬기 개발을 실시하게 됩니다. 링스의 기존 프레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력체계와 레이더 등 각종 장비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이름은 슈퍼링스로 명명하였습니다. 슈퍼링스는 1988년 우리나라에 12대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에 추가로 13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슈퍼링스는 기체 하부에 원반형 레이돔이 설치되어 있어 기존 링스의 레이더 스캔 영역이 180도였던 반면 360도 전역을 스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수 부분에 각종 센서를 장착하였습니다. 슈퍼링스는 초창기 기어링급 구축함에서 운영되다가 지금은 광개토 대항급과 이순식급 구축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슈퍼링스를 제작한 영국의 웨스트랜드사는 이탈리아의 헬기 개발 회사인 아구스타와 합병하게 되면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가 되었습니다. 아구스타 웨스트랜드는 슈퍼링스의 뒤를 이을 퓨처링스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슈퍼링스의 로토 형상과 기체 프레임이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기존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부의 임무 장비는 전면 교체하여 전체 부품 중 95%가 새롭게 제작된 완전히 다른 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기존 GEM 계열 엔진에서 출력이 30% 향상된 T-800 엔진으로 교체하였는데 이 엔진은 미국의 스텔스 헬기인 코만치에 장착하려 했던 차세대 엔진이었습니다. 2009년 AW109라는 제식 명칭과 와일드캣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헬기의 가장 큰 특징은 헬기로서는 유일하게 A4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일드캣의 C스프레이 A4 레이더는 최대 370km의 탐지거리에 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우수한 레이더는 적 잠수함의 잠망경을 순간적으로 찾아냅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외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망경을 노출시키는데 그 시간이 불과 6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스프레이 레이더는 이 짧은 시간에 바다의 파도와 잠망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스프레이 레이더는 해상의 함정이나 육상의 목표물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표정에 대한 식별도 가능해 조기 경보기나 감시 정찰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캣은 대잠 작전을 위해 플래시라이트 디핑소나와 소노브이 투출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디핑소나는 헬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줄로 내려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플래시라이트 디핑소나는 고출력의 저주파를 사용하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거의 모든 온도층을 투과할 수 있고 심심도에서의 탐지 능력도 뛰어나 북한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성능이 우수한 주변국들의 잠수함 탐지에도 매우 효과적인 장비입니다. 와일드캣에는 소노브이 투출 장비도 있습니다. 소노브이는 무선으로 작동하는 부표식 음파 탐지기로 최종적으로 잠수함을 확인하는 디핑소나와는 달리 탐색 초기에 넓은 지역에 여러 발을 투발하여 사용합니다. 소노브이는 기존의 슈퍼랭스에는 없던 장비로 와일드캣은 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와일드캣 무장으로는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공대함 미사일과 국산 청상어 경어뢰를 장착합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25km의 사거리를 갖고 있어 사거리가 10km인 북한 고속정의 기본 함대공 유도탄의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고 발사 후 특별한 유도가 필요 없지만 필요시에는 미사일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목표물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비행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헬기나 고정익기에서 투하하는 방식의 어뢰로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어 있어 45노트의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으며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속도가 저하되지 않아 고성능의 원자력 잠수함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청상어는 와일드캣의 표준 대잠무기로 선정되어 현재 필리핀의 와일드캣에도 장착되어 있으며 이 헬기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된다면 청상어를 장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2016년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경쟁 상대는 미국 시코르스키사의 시호크였으며 현재 12대를 도입하기로 한 2차 사업에서도 와일드캣과 시호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기종 중에 와일드캣이 우리나라의 해군에 더 적합하다는 관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와일드캣이 도입되면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이 바로 채공 시간입니다. 소나 장비와 어뢰 두 발을 장착한 상태에서 채공 시간이 38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와일드캣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해군의 해상 작전 헬기가 소나와 어뢰 두 발을 모두 장착한 상태로 작전하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투기도 각각의 임무에 맞는 무장을 장착하고 이륙하여 항속거리와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이 해상 작전 헬기도 헌터 역할을 하는 헬기와 킬러 역할을 하는 헬기를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하나의 헬기에 모든 무장을 장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해군은 대잠 임무 시에 헌터 역할의 헬기가 디핑소나만 장착한 상태에서 장시간 채공하며 탐색을 실시하고 적 잠수함이 확인되면 링크16을 이용하여 적의 정확한 위치를 무장 헬기에 알려 공격한다는 작전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은 소나 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 2시간 40분 이상 비행하는 것이었으며 와일드캣은 그 상태로 3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여기에 어뢰 한 발을 장착하면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성능 요구 조건 2시간 40분은 헬기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한 것으로 이 이상의 작전은 안전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와일드캣이 시호크에 비해 부족한 점으로 디핑소나를 내리거나 올릴 때 사용하는 모터의 성능이 있습니다. 시호크는 유압 모터를 사용하여 디핑소나를 빠르게 내리고 올릴 수 있는 반면 와일드캣은 공간이 협소하여 전동 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압 모터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와일드캣의 플래시 디핑소나는 고출력의 저주파 소나이기 때문에 바닷속의 온도층을 투과할 수 있어 굳이 소나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으며 헬기의 속도가 더 빠르고 자동비행 조종장치가 있어 소나 작동에 필요한 준비시간이 짧아 전동모터의 단점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일드캣의 성능이 시호크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와일드캣의 A4 레이더는 시호크의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빨리 적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채공 시간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일드캣에 장착되는 스파이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25km로 시오크 헬파이어 미사일의 사거리 10km에 비해 우수하며 북한의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공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종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와일드캣의 한 대당 가격은 460억원이고 시오크는 79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용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오크는 기체 크기가 커서 함정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약 25m 이상의 착륙 데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함정에는 이 정도 데크를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와일드캣은 모든 함정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슈퍼링스는 함정에 착륙 시 바닥으로 고리를 내려 함정의 격자무늬 철방에 고정시키는 하풍그리드 방식을 사용하는데 와일드캣은 이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 시호크는 별도의 착륙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기존 와일드캣과 슈퍼링스를 운용하면서 쌓인 작전 개념과 정비기술, 운용 경험 등을 비용으로 따지면 시오크에 추가되는 비용이 단순히 기체의 비용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체의 크기와 채공 시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오크는 와일드캣에 비해 분명히 우수한 기종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시오크를 선택하면서 두 배의 가격을 내고 기체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일 만큼 와일드캣에 비해 종합적으로 월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차 사업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된 이유도 이러한 종합적인 성능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기 도입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무기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의 성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전제가 되는 한정된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와일드캣은 우리나라의 해상작전 헬기로서 적합한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이었습니다.